잠시만요. 플렉시테리언 식단인데 이게 플렉시테리언 이게 무슨 식단인가요? 이 플렉시테리언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유지의 채식 식단에 이 단백질인 생선, 달걀, 우유를 보충한 유연한 채식 식단인데요. 극단적인 채식보다는 때때로 육류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식단입니다. 또한 플렉시테리언 식단은 비만 개선뿐 아니라 암과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16년간 발표한 논문을 분석했더니 이 플렉시테리언 식단 섭취군은 체중과 체지방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또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암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완전 채식, 100% 풀떼기는 아니고 약간 유연한 채식 식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김주영 씨는 이 식단을 어떻게 알고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원래 이제 맵고 짠 식단 위주로 제가 먹었었어요. 예, 근데 굶어도 보고 뭐 양도 줄여보고 해봤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식단을 이제 찾다가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럼 김주영 씨는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문어를 데쳐서 숙회로 먹거나 이제 두부면 파스타나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네. 아주 잘 드시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드시고 계신다고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음식들이 일반식으로 자주 먹고 매일 먹기에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상시에 쉽게 먹을 수 있는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네. 바로 달걀 카레입니다. 달걀 카레요? 그런 그 음식 타이틀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달걀 카레. 이 카레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거는 카레 이제 원료가 강황 울금인데 그 강황 속에 커크민이라는 물질이 항산화 작용해서 노폐물 감소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에 도움된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또 달걀도 포만감 주면서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증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이 달걀 하나만으로도 한 끼 식사도 되고 달걀 카레는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로 한 끼 된다고 한 6개는 네. 먹어야 예. 되는데. 나는 12개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직접 김주영 씨를 위해서 달걀 카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